벌써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. 국수류도 잘 먹고 있어요. 맛있다. 무가 우엄에 여기는 두 개짜리네. 허허. 이파리도 너무 연한데 이파리로 김치를 해 먹고 싶은데. 자, 여기 이 브로콜리. 브로콜리는 아직도 한낱도 안 핀 것 같은데 꽃이. 자, 여기 중국 무가. 오, 이거는 이렇게 높아. 근데 아직 가늘고 너무 밀시겠나? 오, 이것도 이렇게 보이시나요? 이렇게. 하하, 근데 너무 싱싱하네. 저쪽에는 이파리가 왜 이러지? 아이고. 아, 이거는 우러 올라오는 게 아니고 녹색인데 안에가 핑크인 그 무네. 하나 큰 거가 없나? 어메, 이거는 뭐야? 이게 혹시 그 팔랑근 아니가? 이거가 팔랑근이가? 이거 팔랑근 같은데? 안 심었는데 혼자 나온 그 팔랑근. 에이. 아니가? 모르겠다. 이거는 필요 없어. 보자. 아. 오, 이 뭐가? 아주 큰 거가 없는데. 우와, 이거 크다. 이거가 무슨 무지? 오메. 이거는 자생무네? 자생무가 어떻게 하나? 어? 내가 자생무도 샀나? 어, 여기도 자생무인데? 우와, 이쁘긴 하네. 하여튼, 먼저 오늘은 요거 하나 먹어봅시다. 자생무가 이전에 자생무랑 또 약간 틀려요. 자색은 자색인데 이쁘네. 한번 씻어서 먹어봅시다. 자, 요 자색무가 엄청 잘 자랐네요. 그냥 한번 먹어볼까요? 너무 커서 먹기가. 안에는 하얗네. 맛있어? 이 자생무는 그 중국에서는 쉬로바라 하는 물이 많고 그런 그 한국의 레디쉬 같은 그런 종류예요. 근데 이거는 진짜 큰 거예요. 맛있습니다. 레디쉬 먹는 방법으로 이걸 먹으면 되겠어요. 작년에는 이런 색깔 없었는데 작년에는 이런 게 빨간 색깔이 있는데 올해는 요 자색도 있네. 맛있습니다. 껍질은 여전히 매콤매콤해요. 제가 좋아하는 매콤한 맛. 이 매운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너무 매워서 못 먹을 거예요. 위도 아프고. 그 정도로 매워요. 맛있다. 이거 하나 다 먹으면 위가 아플 건데. 후, 복실이 지금 이거 아까 조금 줬더니 맛이 있는지 자꾸 달라고 그러네요. 맛이 있는 말이구나. 오, 우리 복실이도 좋아하는 자색 레디쉬 막 들어가서 먹는다. 이것이 맵기는 매운데 굉장히 부드럽게 맵네요. 벌써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. 복실이도 잘 먹고 있어요. 맛있다. 이거 밭에다 저 지금 계속 놔두면 바람이 들으니까 지금이 딱 먹기 좋을 때네. 맛있어 복실이? 하나 더 줘? 앉아. 먹고 싶으면 얘가 말을 잘 들어.
자, 큰 거 줄게. 우와. 껍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맵고 막 아주 매운 거는 아니어가지고 먹시류도 좋아하네요. 맛있어. 달콤하면서 수분도 많고 껍질은 매콤하고. 저번에 자작무가 그걸 하나 해가 우리 복지를 주는데 너무 매우니까 잘 안 먹더니 이거는 잘 먹네요. 다 먹었어 벌써. 또 먹어? 복실이 앉아. 안 그래. 떨어졌다. 자, 먹어. 잘 먹네. 레디쉬 먹는 진돗개 보셨나요? 우리 복실이가 레디쉬를 먹고 있습니다. 레디쉬 같은 수유로버. 수유로버라는 게 물, 무라는 뜻인데, 그러니까 수분이 많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저장성이 안 좋아요. 가을에 이걸 뭐 수확해서 놔두고 그런 저장성은 안 좋아요. 오, 금방 다 먹었네? 혹시 또 먹어? 응? 또 먹어? 줄까? 자. 먹을수록 맛있다. 그래도 큰 거 지금 이만큼 다 먹었습니다. 무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데 올해 어부각시 무를 진짜 많이 먹네. 무도 많이 먹고 당근도 많이 먹고. 그리고 완전 무공해. 우와매, 니 또 다 먹었어? 자, 이번에는 큰 거 줄게. 우와. 너무 크니까 발로 눌러가면서 씹어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복실이 이놈이 반 먹었네. 한 3분의 1은 복실이가 먹은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아플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만큼 먹겠습니다.